여폐록 최부 선생 그 이동 경로입니다. 여름에 세부라는 잠깐만 사진 찍고 가게요. 사진 한다 하나 있다. 여기가 그 나주에 있는 옛날에는 곡강입니다. 동강인데 여기를 보고 이 저쪽에서 이 물이 내려오면은 넓어져 가지고 늘어지게 갑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 늘어지라고 합니다. 늘어지. 여기 건너편에는 무안 땅이고 지금 이쪽은 나주 땅이고 그렇습니다. 나주와 그 무안 간의 이 경계를 이루는 이 강이 영산강인데 영산강. 영산강. 자, 여기가 바로 한반도 지형이 나오는 곳입니다. 한반도 지형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최부 선생의 고향입니다. 최부 선생. 여기가 금남정에서, 금남정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나는 여기가 요거 찍을래. 여기가 이제 한반도 지역. 요 소나무를 좀 비워버려야 되는데 좀 옮기고 좀 잘못 해놨어. 여기 또 가가지고 정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두드려. 개고 한번 앉을까? 여기가 금남정 그 표현력에 대한 이야기가. 시인들은 또 정자에서 멋지게 이렇게. 예, 올라오십시오. 예. 앉으십시오. 예, 여기가 그 최부 선생 묘입니다. 묘. 그리고 이쪽은 바로 제실이고. 예. 잘 찍고 있습니다. 얘가 늘어지 마을이. 여기는 늘 어지로 쓰고 저쪽은 늘 어지로 쓰고 그래놨어요. 예. 군대에서는 그냥 늘 늘 늘 늘어지고.